네, 안녕하세요. 미니선 셰프입니다. 오늘의 키토식은 등날개 레드와인 조림입니다. 자, 일단 등날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세척한 후에 이렇게 체에 받쳐서 핏물을 빼고 있는데 등갈비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시기보다는 씻은 다음에 이렇게 체에 담가서 핏물을 빼시는 게 등갈비의 단맛도 좀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에 받쳐서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소 재료로는 표고버섯, 그 다음에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 다진 마늘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스테비아 설탕, 일반 설탕은 키토식에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테비아 설탕 약 한두 큰술 준비를 했고요. 약간의 소금과 버터, 레드와인 조림이라서 레드와인 준비를 했습니다. 올리브유와 뭐 후추는 이따 구울 때 그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등갈비 레드와인 조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핏물 제거한 등갈비는요. 네, 소금, 후추로 밑간을 좀 하실 건데요. 소금, 그냥 반 큰술, 그리고 후추. 자, 이렇게 뿌려서 약 1시간 정도 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는 짧은 채로 좀 썰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길이 한 3cm 정도로 채를 썰었고요. 모든 야채 그렇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양파도 너무 얇지 않게 약간 두툼하다 싶을 정도. 자, 토마토예요. 토마토도 반달로 썰어 주신 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줄게. 자, 이제는 표고버섯인데요. 얄팍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야채 손질은 끝이 났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갈비 레드와인 조림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버터 약 반 큰술, 그리고 올리브유 약 한 큰술을 둘러 주시고요. 여기에 밑간에 놓은 등갈비를 넣고 겉면이 노릇해지도록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굴에서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정도로 구워졌으면 일단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자, 옮겨 담고 이 기존에 있었던 이 프라이팬 기름을 이용해서 채소를 다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를 1, 2분 정도 센 불에서 달다 볶았으면 그 위에 구워놓은 등갈비를 올리겠습니다. 등갈비 올려주시고 여기에 레드와인 약 한 컵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 약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스테비아 설탕 약 한 큰술, 그리고 소금 반 큰술. 자, 이렇게 되셨으면 센 불에서 한번 2분 정도 팍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불에서 2분 정도 끓였을 때 알코올이 휘발이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야 음식이 쓰지 않아요. 2분 후에 뚜껑을 닫고 그 다음부터는 익혀주도록 할 건데,
알코올을 와인에 넣자마자 바로 뚜껑을 닫는 건 아니고요. 한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알코올이 다 날아가면 그때 뚜껑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2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이 연기에서 지금 알코올이 휘발이 돼서 다 날아갔고요. 이제 냄비 뚜껑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냄비 뚜껑을 닫고는 불을 살짝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중불까지는 아니고 중불과 강불의 사이. 자, 여기에서 한 뚜껑 닫고 15분 정도가 흐르면 등갈비는 다 익습니다. 15분 후에 만나요. 자, 약 15분이 경과가 됐는데요. 뚜껑 열면 자작자작한 국물이 있을 정도로 겉이 다 졸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 졸이실 분들은 졸이셔도 되는데 저는 국물이 이렇게 촉촉하고 자작하게 있는 게 더 좋아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불을 끄고 일단은 양념을 먼저 그릇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갈비 먼저 걸어놓고요. 이제 완성 그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그릇에 일단은 양념을 먼저 분량 위주로 좀 담아주시고요. 차곡차곡 등갈비 레드와인 조림 완성입니다.